똑같이 아픈데도 더 아픈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4장 말씀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그 말은 춘남이다. 성화에 나온 그림 백인 노란 머리 파랑은 다 거짓말이다. 절대로 백인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랑 더 비슷하게 생겼지만 유대인들이 하도 피가 섞여갖고 굉장히 다양한 피가 섞인 터키 사람들 같았거든. 터키가 잡종이 섞였거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미남이 아니었어. 사람을 어트랙트 할 만한 외모가 아니었어. 말이나 좀 곱게 하시지 막 따르는 사람도 다 질려서 다 가게 이렇게 세게 막 얘기하시니까 다 도망가버렸어. 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수백 명이 떠나고 예수님이 보니까 12명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니네는 안 가냐? 그랬더니 가려고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에 말하죠. 아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를 딱 떠나는 순간 난 영생과 떨어지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겠습니다. 죽어도 전 여기서 버틸 거예요. 영생의 말씀. 아, 네. 생명나무. 아, 네.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 아, 네. 영생을 주는 말씀. 아, 네. 내가 그거는 못 버리죠. 여러분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요. 사람이요 죄 안 짓고 실수 안 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중요한 걸 붙잡을 줄 아는 게 핵심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내가 죽어도 그 앞에서 영생의 말씀 받아먹었어. 생명나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나란히 마주보고 동산 중앙에 있는데 하와는 뭘 했어요? 보고 싶은 걸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고. 만약에 아담이 지혜로웠을 때 아는 것을 보는 능력이 있었다면 베드로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확 다 먹었어. 그런데 이 여자가 먼저 먹고요. 아담이 곁에 있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다고 아담이 가라니까 탁 먹더니 맛있다 그래 맛없다 그래. 맛있다 그래 맛없다 그래. 이거 식어 딸딸하네 그랬어요? 와 너무나 달고 주시려고 그래서 아니에요. 맛에 대한 한 가지 언급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별 맛이 없었어. 되게 나쁘지도 않고 되게 좋지도 않고 그냥 그런데 당신도 먹어야 딱 그랬더니 아담이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 그날 the day you eat of this tree 너는 you will surely die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와는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뭐 죽을까 하노라 뭐 죽을지 안 죽을지는 솔직히 먹어봐야지. 왜냐면 사단이 이 여자가 뭘 원하는지 알고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잖아. Who knows? 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되길 원치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 현대의 모든 거짓 종교와 우상 숭배는 마지막 포인트는 You could be God, you may be God이에요. 네가 하나님 될 수도 있다. 어쩌면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게 종교와 모든 거짓 종교와 우상 숭배 마지막 정점 포인트입니다. 네가 하나님 되는 거지. 뭐 굳이 뭐 또 가도 뭐 다른 신 앞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요. 자꾸 죄의 문제 회개하고 그 들추기 싫은 걸 자꾸 들춰내셔서 그 세상의 모든 다른 신들과요. 모든 종교들의 우상들이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 이슬람이든 힌두든 뭐 바하이든 어떤 종교든요. 공통적인 특징은 절대로 죄 문제를 상관하지 않아요. 죄 짓는 거는 전혀 거짓신들은요, 우상들은요, 다른 종교는요, 죄 문제를 전혀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그래요. 그 뒤에 있는 귀신이 나한테 절망하는데 that's all I care. 죄 짓는 거 who cares. 그러니까 어느 쪽이 좋겠어요? 죄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그쪽이 편하지. 그래서 다 글로 가요. 죄 문제를 꺼내신 하나님 싫은 거예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아이고 막 그저 좀 감춰두고 계신 쪽인데. 꼭 들쳐내시고 하나님께 오라! 우리가 결론하자! 내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은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만들어줄 수 있다니까! 아, 예.
먹어버렸네. 자기는 알아요. 먹으면 안 되는 거. 자기는요 돌쇠처럼 하나님 먹지 말고 알고 까라 못 까는 거지. 주님이 먹지 말고 안 먹습니다 그러고 안 먹었거든요. 먹어야 되겠다, 먹고 싶다는 생각도 하는데, 아니 이 여자가 홀로 먹어버렸어.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서 여자가 남자 밑에 종속된 게 아니고, 그 짓을 하기 전부터 여자는 남자를 동등배필로 지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동등배필이면 나서야 돼요? 기다려요? 자기가 도울 사람 앞에 나서야 돼요? 기다려요? 여보 어떻게 할까? 아유 안 되지? 아 그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끝났으면 됐어요. 근데 말리기 전에 드셨어 이 아줌마. 결혼했을까 아줌마지? 그때 아담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더 후벼파는 잘못된 결정. 자기가 여자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오. 자기가 외롭다고 느낀 것도 아니오. 뭐 여자가 뭔지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자기한테 선물로 주셨어. 남의 자기의 필요를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같이 아멘 합시다.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복을 주셨더니 복을 주신 하나님보다 오늘날 복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다 좋아하죠. 사실 복이야. 복을 받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복을 받는 건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다시 다 회복되면요. 옛날에 잃어버렸던 복은 저절로 우리 거가 이미 되었습니다. 복을 받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차단지가 아니에요. 복 받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복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둘 중에 either you are entitled to get the money back or you need to repent. 거짓말이에요. 진짜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약속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복받지 못했다고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거짓말!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150년 전에 GK 체스터턴이 영국의 유명한 작가 체스터턴이 한 말입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어려운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안 해봐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 라고 말한 게 체스터턴이 한 말입니다. 안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모르지. 안 하니까 못 받아놓고 왜 하나님한테 머니백이에요?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게 속으시는 분입니까? 말씀대로 했는데 못 받았다고 복을? 정말 했는데 못 받았다고? 그런 일 없어요. 반드시 주십니다. 중요한 거는 복을 더 사랑하느냐? 복을 주신 분을 사랑하느냐? 거기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를 신뢰하니 아담아 난 너를 믿는다. 난 너를 믿는다. 저 하와는 몰라도 하여튼 너는 믿는다 그랬는데 아담이 탁 그 아내와 영원히 자기의 영원한 주소가 갈라질 걸 생각하니까 그 여인과의 헤어짐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같이 죄를 져버렸네. 하나님께서요 다 주시면서 마음들이를 셋업하시고 다 믿거든요. 나에게 내가 너에게 모든 권리와 모든 소유권을 다 줬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너에게 주고 너무나 놀라운 권세를 너에게 줬기 때문에 I have to make sure one thing. 네가 내가 건드리지 말라는 이 하나만은 건드리지 않는 것을 내가 봐야 너의 충성심을 내가 의심을 하지. 그렇게 말한 사람 옛날에도 있어서 요셉을 향하여 바로가 말했다. 바로 말했다. 요셉아, 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아. 나는 정체 신동사, 아니 고참은 네가 다 해버려. 너한테 내가 어인도 빼주고 인장도 도장을 찍어줬단 말이야. 홀도 주고 네가 했던 모든 권리를 권세를 이 애굽에서 다 가지겠으니 네 말대로 하는 사람 내가 가만 안 된다. 너희들 요셉 말대로 하면 쓸어버릴까요? 들어 요셉이 뭐라고 하면 하루는 들어야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과연 이집트라는 나라가 14년 동안 요셉이 하나님 대로 했습니다.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됐죠. 근데 그때 바로가 따뜻히 한마디를 더 붙이죠. 너와 내가 다른 건 딱 한 가지 뿐이니 뭐뿐이다? 이 보좌뿐.
우리 하나님 지금 그걸 하신 거거든요. 이 온 천하 만물을 내가 만들고 네 손에 맡기고 네가 하라는 대로 다따르게 하여 주권을 너에게 줬으니 모든 복을 너에게 주고 모든 아름다운 걸 너에게 다 줬는데 선물을 줬는데 내가 너한테 한 가지는 요구해야 되잖아. 뭐예요? 네가 끝까지 나만 섬기고 나에게 충성하겠다는 그 충성심만큼은 내가 항상 볼 수 있어야지. 그래서 그래요. Awfully. 선악을 알게 하고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무슨 나쁜 일이 생겼는지 아마 몇 달 후에 우리가 다시 다룰 거예요. 그때 다룰 겁니다. 그건 차지하고 왜 거기다 세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권세가 크면 클수록 복이 놀라우면 놀라웠어. 그에게 많은 것을 맡긴 맡겼어. 더더운 들이 그렇게 다 갖다 맡긴 사람. 한 가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off-limit이라고 설정했어요. 그 off-limit을 boundary를 violate 하지 않고 침범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셨어요. 우리 집에서 자란 우리 아들 딸들은요 off-limit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그것만큼 절대로 너무 잘 알아요. 그 off-limit이 주로 뭐 간단한 거예요. 엄마가 옷 갈아입는데 그 방에 절대로 안 들어간다. 문이 대부분 잠겨있지만 가끔 깜빡 잊어먹고 안 잠가도 우리 아들이 밖에서 문이 닫혀있으면 엄마 저 잠깐 들어가도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요. 한두 번 아무 생각 없이 문이 열리고 횡 열리고 까악 하고 놀래고 엄마도 놀래고 온 사람 off-limit이 뭔지 알아요? 옆에 계신데 off-limit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많은 것을 맡기셨다.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 반드시 그 오플리밋을 설정하고 그것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셨어야 돼요. 그것을 보시겠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어주시고 자기를 신뢰하는 그 관계가 깨질 수 있다. 다 무너지는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